안녕하세요. 저번에 포스 오픈하는 법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거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포스 뭐 주문하는 방법이라던가 포스기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그 녹양동 커피마마가 사용하는 포스다 보니까 다른 카페랑은 다르다는 점 유의 꼭 해주시고요. 먼저 사용할 때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때 보여드렸듯이 오픈 준비를 하고 영업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맨 처음에 주문 받을 때는 뭐 카페 모카를 받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거 아이스 있는데 아이스로 받으면은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 중에서 옆에 휘핑 있는 거는 손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휘핑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휘핑 아 네 올려주세요 하면은 휘핑 동그라미 해주시고 아 아니요 휘핑 별로 빼주세요 이러면은 S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휘핑 동그라미 휘핑 X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 취소는 이걸 취소한다 그러면은 지정 취소 눌러주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수량을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플러스로 추가해주시고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빼주시고 그리고 뭐 아이스가 없는 음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뭐 두 개, 세 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수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꼭 레귤러 맞으세요? 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뜨거운 거 맞으세요? 차가운 거 맞으세요? 이렇게 꼭 물어봐서 손님이 달라는 그 주문대로 맞는지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 현금인지 카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현금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번호가 뜨는데 저희 있는 진동벨 여기 번호 써져 있는 대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3번이다 그러면은 3번 완료 하면은 현금이 떠요. 이게 현금 창이거든요. 결제창. 그러면은 뭐 3,000원 받았으면 3,000원 현금 받은 돈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거스름 돈을 정확하게 시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은 계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돈 여기다 넣고 거스름 돈 드리면 돼요. 그리고 현금 취소 같은 경우는 반품 재계산이 있어요. 바로 밑에 이거 눌러서 반품 처리 그리고 결제 취소 네. 그러면 바로 취소가 돼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결제를 하셨는데 현금 영수증을 꼭 물어봐야 돼요. 결제할 때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을 안 물어봤다 그러면은 반품 재계산 들어가서 먼저 현금 영수증을 하면은 번호가 떠요. 여기서 번호 뭐 이렇게 눌러서 승인 조회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반품 재계산 들어가서 이거를 현금 영수증 처리 현금을 현금 영수증 처리로 하면은 현금 영수증 결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번호가 떠요. 그럼 여기서 현금 영수증 처리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하고 카드 결제로 가볼게요. 카드 결제를 하면은 카드를 또 눌러요. 그럼 번호가 똑같이 떠요. 그러면은 번호 눌러주고 이 창이 뜨는데 저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결제가 됩니다. 영수증이 나오면 결제가 된 거고 이게 만약에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 취소는 똑같이 현금이랑 똑같이 반품 처리 그러면은 이게 떠요. 카드를 결제한 게 결제 종료 카드 결제 금액 결제 취소 누르면 취소 그 카드 꽂으라는 게 뜨거든요. 꽂아주면 영수증이 나오면 또 취소가 된 겁니다. 영수증 보면은 마이너스 1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잘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을 맨 처음에 알바를 시작하거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 조금 알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매장의 메뉴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포스에 뭐뭐 있는지 또 더 볼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먼저 메뉴를 먼저 익히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나 리뷰해달라고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